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디지털 마케팅부의 이권희 부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잘 선별이 됐을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솔본이 상한가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챗GPT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S&T 중공업은 오늘 9%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튀르키예와 자동변속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좋은 흐름입니다. 반면에 JB금융지주는 10% 가까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약 스캔들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급등락하는 걸 확인해 봤는데 이 중에서 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뭐 S&T 중공업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지금 뭐 워낙 시장이 AI 관련 종목들이 뭐 핫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한 번씩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S&T 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올해 K방산의 첫 수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규모가 이제 2,700억 정도 규모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이 한 922억 정도 이제 받는다라고 지금 나와 공시가 됐는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예전에 터키죠. 이제 튀르키예 이제 주력 전차인 알타이 주력 전차에 들어가는 자동 변속기를 이제 수출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왜 변속기 수출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알타이 전차가 우리나라 흑표 전차, 그러니까 현대로템에서 흑표 전차의 기술을 이전해줘서 만든 전차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이전을 해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속기 관련돼서는 국내에도 사실은 그때 기술이 없어서 사실 외국 거를 이제 독일 거라든지 이런 거 갖다 썼는데 국내는 지금 이제 이게 한국 엔진은 우리나라가 만들고 뭐 변속기는 이제 독일 거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과중에 이제 국산화를 위해서 이제 S&T 중공업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근데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이 독일 부품을 사다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독일에 수출을 안 해줘서. 네. 네. 그래서 S&T가 아마 이제 선택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S&T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지만 그래도 첫 수출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뭐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기존의 이제 뭐 독일산이나 이런 다른 부품에 비해서 생각보다 뭐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점점 뭐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거 하면서 결국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상용화를 해서 수출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독자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S&T 중공업이 방산 쪽으로 또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 이게 또 사실은 이게 전차에 들어가면 중장비에도 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중장비를 잘 만드는데 이런 변속 자동 변속기 같은 부분까지 만약에 완벽하게 국산화해서 상용화를 이제 해서 뭐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제 한번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는 뭐 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려울 걸로 보고 네네. 있습니다.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 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다시 들어가 볼 가능성 뭐 충분한 그 이유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목표가를 얼마까지 볼 거냐라는 부분이 한 12,000원 정도까지밖에 이제 열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정보점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산화 이슈 때문에 앞으로 주목은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봉을 보시면 방산이 좋을 때 같이 움직였었죠.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한번 이력을 남겼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전차 수출 관련된 얘기라든지 뭐 장갑차라든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한번 S&T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12,000원 그다음에 만약 9,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으로 S&T 중공업을 한번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방산 쪽으로 이제 엮이면서 방산 테마에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들썩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마크로젠이 오늘 3% 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인이 7거래일째 계속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4% 넘게 상승세, 기관의 매수세가 무섭습니다. 12거래일째 대우조선해양 기관이 담고 있고요. 한일사료는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수급이 좀 포착이 되면서 8%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뭐 세 종목 뭐 다 뭐 이제 한 번씩은 매매를 해도 괜찮아. 트레이딩 관점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한일 사료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 대신에 이제 이쪽은 항상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이게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했다. 뭐 이런. 근데 이런 소식은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들릴 겁니다. 네. 예. 계속 지금 뭐 미국도 전차를 지원해 준다라고 독일도 지원해 준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엔 지금 최근에 근황 전황을 보면 한동안 우크라이나가 좀 우세했다가 지금 다시 또 러시아가 또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직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화 우려가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그 항상 이 초창기 때 문제가 뭐였냐면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가 워낙 큰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그 저희 세대 때는 교과서에서도 배웠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이제 그 되게 좋은 비옥한 땅을 갖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인데 그쪽에서 이제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배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 지금은 일부 곡물 수출이 재개가 되고 다시 농사를 좀 일부 짓고 있지만 이게 다시 한번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대륙에서 생산이 조금만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식량에 대한 그런 위기 이런 뭐 안보에 대한 식량 안보가 약간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항상 이제 이쪽은 주시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은 지금 보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관심을 다시 받지만 또 한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사실 많이 잊어버렸죠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그러다 또 한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때마다 한 번씩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면 왜 제가 이제 한인사를 말씀드리냐면 주가가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었죠. 여기다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쪽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손절을 했든 어떻게든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 들썩일 때마다 좀 팔 가능성은 높고요. 그러면 들썩일 때 어디까지 들썩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한 6천 원 부근 가면 매물대 단기 매물대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6천 원을 기준으로 거래가 그래도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기에 사셨던 분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한 6천 원까지 근데 이 사이는 또 별로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번 이슈가 있으면 6천 원까지는 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빠질 때 잡으셨다가 이슈가 나올 때 한 번씩 터는 그런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접근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뭐 장중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건 변동성이 커서 안 그렇죠.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한 갖고 계시다 이슈 나올 때 한번 판다라는 느낌으로 뭐 금액의 일부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가나 가격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지금 뭐 4,900원 정도면 뭐 충분히 그 이하면 충분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00원 정도, 최대 맥시멈 6,000원이니까 가다가 멈출 것 같으면 언제든지 수익권에서는 좀 털어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500원 여기 선을 한번 무너뜨리면 이 선이 무너지면 사실은 추세 하락으로 다시 접어든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인류 역사를 봤을 때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네. 이게 밑으로 빠지면 네. 예, 전쟁이 어느 정도 평화가 온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일사료도 한번 단기 트레이딩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곧 있으면 1년인데 여전히 이런 이야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튀어 오를 때 수익화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한일 사료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도 봐야 되겠죠? 테마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미디어 음원 서비스 테마가 좋은 흐름 나타내면서 1.6%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AI와 관련된 AI 챗봇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는 미디어 음원 서비스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위산업 오늘 섹터는 0.6% 정도 상승세, 초반에는 상승폭이 컸다가 탄력은 좀 줄고 있고요. 반면에 손해보험 섹터는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 하락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뭐 신선하게 나온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음원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AI가 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결국엔 구글이 문자로 이제 음악을 만드는 인공지능 AI인 뭐 뮤직, LM 이런 것들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 구글에다 납품하는 회사는 어디지? 뭐 이렇게 해서 구글 뮤직을 납품하면서 찾아보니 또 지니 뮤직이 있었던 거고. 뮤직이에요? 예. 애플 뮤직, 뭐 구글 뮤직, 스포티파이 이쪽에다가 이제 국내 음원을 공급해 주는 게 이제 지니 뮤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공급을 하는 거지 뭐 AI 관련돼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반계열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지금 요즘 최근에 AI로 주목받던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차트를 한번 제가 열어 보여드릴 텐데 네네. 보시면 솔트룩스는 작년부터 이미 이제 한 7,000원대, 6,000원대 바닥을 잡고 지금 29,000원이죠 현재. 네. 저는 이거 심지어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제가 고객분들한테 추천해서 갖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부담스러워서 팔았더니 더 가더라고요. 이렇게 갈 줄 몰랐죠. 네, 더 가죠. 네. 뭐 저도 한 2만 원대 넘어가서 이제 한번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코난 테크놀로지는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항상.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지니 뮤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대량 거래가 실리고 터져서 음원 관련된 게 이제 AI로 엮여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올라가면 관련주들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솔본도 말씀하셨는데 솔본도 거기에 엮이면서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확산이 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솔트룩스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여기서 부러지게 되면 조정이 한 20, 30% 나오게 되면 급격하게 네. 다른 종목들도 같이 빠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로봇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나머지들이 잘 그나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제일 주도주들이 부러질 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건 그쵸. 이제 위험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니뮤직은 이제 스타트했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먼저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추세는 하락입니다. 근데 추세 하락 이제 상단을 쭉 연결해 보면 그 꼭대기에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걸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5천 원 선에서 걸릴 거고요. 이걸 강하게 뚫어주면 6천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의 확산이 돼서 만약에 그쪽이 잘 버텨준다 빠지지 않고 쭉 옆으로 행보만 해줘도 지니뮤직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구글뮤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를 엮여서 예, 뭐 당장 그것 때문에 돈을 엄청 버는 건 아니지만. 테마성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6천 원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매수가는 뭐 오늘 종가 이렇게 사시기보다는 내일 좀 조정이 나올 때 제가 네. 볼 때는 4,500원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한 4천 원 예, 올라오기 직전 가격 밑으로 빠지면 이거는 이제 아 이게 아니겠구나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니 뮤직까지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 이제 AI가 음원 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이 AI 쪽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번 6,000원까지 지니 뮤직은 도전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심이 가는 종목들 잘 선별을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권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